사실상 이제 뭐 그 모바일 트렌드를 얘기하는 것들 그리고 뭐 향후에 어떻게 얘기했다는 것은 실상 보는 말하는 주체들에 따라서 좀 약간 틀리긴 해요.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웹 서비스라는 곳인데 이쪽에서는 모바일 트렌드는 다섯 개를 꼽았어요. 보면 모바일 결제, 그 위치 기반 체크인 서비스,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, 모바일 광고, 모바일 비디오 이렇게 꼽았는데 실제로는 뭐 이런 얘기들이 사실상 뭐 내년에 처음 올해 내년에 뭐 처음 이렇게 부각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계속 뭐 얘기가 되었던 그 탑픽들이거든요. 근데 계속 어떤 것들은 성숙해서 좀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사용자들을 늘려가고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 반면에 또 어떤 건 좀 더디게 가고 있거나 뭐 어떤 거는 좀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그 과정들이 있고요. 그 속에서 또 예상치 못했던 다른 서비스들이 또 그 부상에서 시장을 그 형성을 하고 그렇게 갑자기 시장이 커지다 보면 또 다른 서비스들이 그쪽에 또 이제 그 같이 플러스가 돼가지고 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서비스가 좀 나오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거죠. 근데 어쨌든 큰 줄기의 것 중에서 보면 여기서 이제 그 거론하는 것들을 보면 실제로 이 서비스를 계속 확대 발전되고 있다. 모바일 페이먼트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여러분 그 결제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많은 그 서비스 SK 클리닉이나 뭐 그 은행들이나 보면은 모바일 월렛 같은 거 내놓잖아요. 실제로 지금 보면은 단순히 멤버십 카드 이렇게 리워드 하는 것 있는 정도지만 은행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그 은행도 그렇고 트럼프 쪽도 삼성도 이제 얼마 전에 서비스를 나왔던데 대부분 이제 거기다가 결제 기능까지 같이 넣으려고 한다고요. 그렇게 결제 기능까지 넣으면 거기서 주도권을 잡게 되면 실제로 거기서는 되게 많은 그 지금까지 없었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죠.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보면 뭐 월렛이 너무 여러 가지 종류가 되니까 분산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떤 만약에 한 기업이 잡았다. 우리나라가 지금 스마트폰 사용자가 뭐 실제로만 이게 그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도 한 2천만 명 정도 될 거라고 보는데 그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나의 어떤 서비스 모바일 월렛을 쓴다라고 치면 그 모바일 월렛을 그 서비스하는 기업은 뭐 카카오 같은 거 뭐 비교할 거 없이 훨씬 큰 돈, 수수료 수익이나 뭐 여러 가지 부가 서비스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. 지금 여러분 이제 그 대부분 이제 뭐 카카오를 많이 쓰시겠지만 그것도 거기가 뭐 어쨌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메시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다가 스티커도 하나 사고 또 어떤 친구가 생일이면 생일 선물도 거기서 뭐 선물하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그 돈을 소비한다는 거죠. 그래서 사실상 그런 그 커머스 활동 그 상거래 활동을 통해서 거기서 그 떨어진 수수료 수익으로 이제 카카오는 돈을 벌게 되는 거죠. 물론 이제 게임이라는 걸 유통하면서 돈을 벌기도 하지만 추후에는 실제로 더 큰 그 시장 규모는 그렇게 상거래 쪽에서 볼 수 있다. 그래서 지금 은행권 그리고 이동통신사 그리고 이제 구글이나 뭐 카카오처럼 그런 우리가 플랫폼 업체라고 부르는데 그런 쪽들이 계속 이제 모바일 월렛 쪽으로 그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계속 경쟁을 좀 벌이고 있는 상태예요. 오히려 어쩌면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그 경쟁 때문에 서비스가 확 크지 못하고 좀 더딘 그런 상태에 있는 거기도 하고요. 어쨌든 물밑에서는 계속 뭐 표준의 문제 또 주도권의 문제 그런 것들의 물밑 작업을 계속 하고 있다 이거예요. 가상 원래 뭐 막 같은 얘기 뭐 한 발 더 나가면 요새 뭐 비트코인 얘기 하잖아요. 가상화폐 얘기도 또 그게 뭐 정말 그 어떤 화폐가 가상력을 화폐가 정말 통용된다고 하면 실제로 지금까지 어떤 생활 패턴하고 좀 되게 많이 다른 그리고 새로운 사업자가 또 그 주인공으로 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는 거죠. 뭐 지오로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. 그 우리는 이제 그 대부분 이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는 게 우리가 깔고 있는 어떤 어플리케이션 통해가지고 부지불식 간에 우리 대부분 위치가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그걸 다 차단해 놓으면 뭐 그렇게 없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앱에서 그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내 위치를 알 수 있다 이거죠. 근데 거꾸로 이게 그 뭐
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, 실제로는. 내가 내 위치를 뭐 기꺼이 노출하겠다라 해서 내가 오케이 했을 때, 옵틴 했을 때는 이제 상관이 없지만, 뭐, 보안,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긴 하지만, 어쨌든 긍정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, 특히 이제 상거래 쪽하고 연결될 수가 있어요. 이것도 결국은 이제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건데,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그 명동거리를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, 내가 버거킹 앞을 지나간다라고 했을 때, 버거킹에서는 이 사람이 버거킹 앞을 지나가고 있는 걸 딱 알아서, 여기다가 그 시간에 맞게, 거기 이제 걸어갈 때쯤, 문 앞에 도달할 때쯤 될 때, 쿠폰을 하나 알려주는 거예요. 쿠폰을 알려주면 이 사람이 내가 꼭 잘못되긴 하지만 버거킹을 먹을 생각이 없었는데 쿠폰이 날라오니까 아니 그러면 참 버거킹을 먹자 라고 해서 이제 뭐 그 버거킹 들어가서 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생긴 거잖아요. 안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어쨌든 제로보다는 훨씬 높은 확률이 생긴 거죠. 이 사람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뭐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위치를 알게 되면 그 이거를 그 안 위치를 응용해서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들이 되게 많다. 그러면 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매출들이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그 큰 그런 리테일 업체들이나 뭐 그런 쪽은 소비자의 어떤 증가 좀 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때 기어로케이션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하죠. 근데 아직까지는 아까 초기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 때문에 진전이 못되는 게 많아요. 기술보다는 어떤 그 제도 때문에. 근데 어쨌든 이게 좀 확산될 거다. 왜냐면 거꾸로 생각하면 내가 그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어떤 그 내가 위치한 어떤 곳에서 뭐 어떤 그 예를 들면 백화점을 갔다 갔을 때 백화점이라 어떤 특정 브랜드를 갔을 때 이 브랜드에서 나에게 어떤 뭐 그 시적절하게 내가 살 의향이 있는데 관심 있어 가는데 할인 쿠폰을 준다라고 하면 그건 되게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. 그런 식의 어떤 그 정보들이 어쨌든 소비자들에게 윈윈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되게 확산될 가능성은 높다.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그것이 확산되려면 실제로 소비자도 수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 더 어떤 다른 식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가 없냐고 전제를 했을 때 시장의 형성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. 특히 이제 누구나 우리는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니까 서로 교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환경 되어 있는 거죠. 그리고 모바일 디바이스 관련은 이제 사실상 뭐 이거는 뭐 일반인들하고 같은 게 크게는 없어요. 실제로 보면 기업 단에서 보면 그 기업에서도 기업 나름대로 기업의 어떤 IT 환경이 있는데 누구나 다 스마트폰을 갖고 와서 쓰잖아요. 태블릿도 갖고 와서 쓰고 그 상태에서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 사람이 회사에서 정한 어떤 컴퓨터를 썼을 때는 좀 다른데 스마트폰은 이쪽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어떤 회사의 어떤 문서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거를 뭐 집으로 그냥 갖고 갔다든지 그래서 이제 뭐 그것이 그 누출이 된다든지 하는 어떤 그 사고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뭐 방법들 그리고 어떤 거기 원칙들 그런 걸 세우는 것은 기업의 IT 관리자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문제로 이제 대두되고 있죠. 거기에 뭐 당연히 이제 보안 이슈가 있고요. 모바일 광고 같은 것도 아까 그 마케팅하고 좀 그 같이 연관이 된 건데요. 실제 우리가 그 여러분 모바일 게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것도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내가 새로운 게임이 나온 거를 정보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. 어떨 때는. 근데 이제 그것이 광고에 팝업이 뜨거나 해서 새로운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클릭해서 가서 다운로드 받기도 하는데 광고 뭐 쉽게 얘기하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고 있냐면 페이스북이 이제 그 상장을 했다가 실적이 되게 안 좋아서 그 주가가 많이 폭락을 했었잖아요. 근데 2분기에 이 회사의 그 실적이 되게 좋아졌는데 그 실적이 좋아진 배경이 모바일 광고 때문이다라는 것들은 신문상에서 혹시 보셨을 거예요. 실제로 거기도 어차피 되게 많은 사용자들이 실사용자들이 이제 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광고를 하겠다는 그 기업들이 늘어나는 거죠. 누구나 거기에서 이제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모든 그 페이스북 사용자를 대상으로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뭐 연령대가 어떻게 되고 어느 지역에 있고 또 뭐 어떤 직업까지 되는지 모르겠지만 좀 세분화해서 좀 그 타겟된 광고를 하고 싶은 기업들이 늘어나는
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, 그리고 되게 효과가도 다른 것들보다 높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렇게 광고하려는 것들이 늘어나고, 그렇게 광고를 하다 보면 결국 그쪽에서 또 새로운 수익이 또 창출되고, 또 선순환으로 해서 또다시 이제 그쪽에 광고액을 늘리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모바일 비디오도 그 배경은 이제 뭐 일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LTE를 쓰잖아요. 그리고 와이파이 환경이 많고, 그러니까 용량이 좀 커도 이렇게 그 느리다라는 건 이제 모르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제약들은 없어졌는데,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크게 확산된 것 같지는 않아요. 근데 단지 우리가 뭐 텍스트를 보는 것보다 이미지가 더 선명성이 높고, 텍스트보다는 또 이제 그 비디오가 훨씬 그 우리가 그 좀 머릿속에 남는 그런 것이 더 그 강하다고 봐야죠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뭐 그 트위터에서 이제 그 숏비디오 그 쉐어 서비스 내놨죠? 바인이라고. 혹시 바인 써본 분 계세요? 써봤어요? 바인? 바인 들어본 사람 있어요? 그렇죠. 아직까지 이렇게 뭐 널리 퍼지진 않았어요. 그 우리가 이제 트위터를 하잖아요. 트위터를 하는데 트위터는 이제 글씨만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바인은 이렇게 글씨 찍지 말고 비디오를 딱 찍어가지고 여기 우리가 만약에 강연을 한다고 하면 이거 딱 찍어서 그냥 10초인가 15초를 그걸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, 텍스트보다.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무슨 동의를 못 만나서 아직 그 확산되지는 못했는데, 뭐 어떤 좋은 그 아이디어나 서비스가 접목이 되면 그 서비스도 충분히 확산될 수 있을 거다. 그러면 그 서비스 확산되면 또 우리나라도 비슷한 서비스가 뭐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대중적이지는 않죠. 근데 만약에 성공할 거면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사용자가 급속하게 늘어날 것이고, 그건 내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기대에 부응하는 정도의 어떤 크게 확산되지는 못한 것 같아요. 키워드는 뭐 아까 얘기했던 웨어러블도 있을 것 같고요. 클라우드, 태블릿, IoT는 이제 그 M2M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, 산물 인터넷, 뭐 이 IoT는 이제 뭐 인터넷 오브 에브리씽 해가지고 뭐 만물 인터넷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. 증강현실도 있고요. 모바일 보안, 커머스, 광고, 타이밍도 제가 껴놨는데요. 결제, UAD 뭐 여러가지 키워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보안은 중요한 거고요. 광고, 비디오. 그 시장적인 측면에서 한번 볼게요. 사물 인터넷 뭐 처음에 M2M이라고 했다가 그 다음에 IoT로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IOE, 그래서 뭐 Everything, Internet of Everything 해가지고 뭐 얘기가 이제 그 어휘가 확장되고 있는데, 2009년도에 기준으로 보면 세계에서 지금 스마트폰의 태블릿, 지금 태블릿 같은 경우는 뭐 그 연결이 안 된 것이 있을 수도 있지만, 어쨌든 대부분 이 스마트폰은 연결되어 있다고 봐야죠. 어차피 우선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, 이동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. 이런 것들이 지금 커넥트 PC, 스마트폰, 태블릿의 그 수요가 이게 지금 2009년하고 2020년이니까 뭐 시간 갭이 좀 크긴 하지만 실제로 무지하게 늘어나는 거예요. 지금 이제 뭐 25억 개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, 2020년에는 300억 개. 물론 이제 뭐 시간대비 크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, 어쨌든 늘어나는 속도는 무궁무진한 어떤 잠재성을 갖고 있다. 왜냐면 스마트폰 쓰는 거에 어차피 사람들이 손에 들고 써야 되잖아요. 사람 수라는 건 한정적인데, 인터넷 에브리씽 같은 경우는 뭐 기계들, 자동차도 할 수 있고, 여러 가지 그, 심지어는 이제 뭐 아마존에도 이제 그 M2M이 적용돼가지고 거기 살림 보호하는 데 쓰이잖아요.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면은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. 그러니까 이쪽 시장들이 무지하게 커질 거라고 보는 거죠. 예를 들면 지금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우리가 한 7, 80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칩시다. 물론 이제 교체 주기가 또 빠르고요. 근데 이제 그거는 인원수 제한이 있잖아요. 아무리 빠르게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이제 전 세계 인구 중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인구가 정확히 얼마큼 되는지 모르겠지만, 뭐 적어도 한 50%는 넘었다고 보면, 4, 50%가 된다고 치면 나머지 60% 정도, 그 정도의 어떤 여유뿐이 없는데, 그리고 교체 수요뿐이 없는데,
IoT나 MTM 쪽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뭐 여기 있는 건물이 될 수도 있고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정말 되게 많은 다양한 그 물건들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시장은 성장할 수 있는 시장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. 그러니까 거기다가 무슨 모듈을 심어야 된다고 할 때 스마트폰을 공급하는 것보다 2.5 모듈은 물론 값은 좀 싸겠지만 공급할 수 있는 대상은 너무 많다는 거죠. 시장 기회가 많다. 그래서 그 관련 기업들은 이쪽을 더 주시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. 근데 이제 그 기업의 차원에서도 실제로 보면 이제 최근에 그 이제 협회에서, 미국에 있는 협회에서 이제 조사를 한 건데, 세계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. 기업들에서 그 일차적으로는 그 IoT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생각을 절반 이상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. 아, 이제 이거 밝은 것인가? 보질 않네. 어쨌든 IoT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서는 효율성이다. 그리고 어떤 뭐 만족도가 증가하고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다.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. 기업들이 사실상 딸랑 같은 서비스 제공업체보다 좀 늦게 움직인다고 봤을 때 실제로 이제 기업들도 이 IoT에 대한 어떤 그 실효성 그리고 효율성들은 다 인정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. 시장은 그래서 계속 커질 것이다. 웨어러블 시장은 뭐 우리가 계속 이제 듣고 있잖아요. 그 특히 이제 시계하고 그 안경하고 실제로는 이제 뭐 얼마나 빨리 커질지는 이제 그 시장 조사 업체마다 이제 좀 많이 틀긴 한데 분명한 거는 되게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이다. 그 관련 기술들도 이제 뭐 계속 나오고 있고요. 여기는 지금 작년에 14억 달러의 시장 그 규모를 봤는데 2018년에는 190억 달러로 한 뭐 15배 정도 이상으로 좀 성장한다고 보겠네요. 대표적인 건 이제 뭐 글래스 안경하고 이제 시계일 텐데 안경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대표적인 건 이제 구글 글래스죠. 구글 글래스가 나와가지고 지금 이제 일부에만 이제 제공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되게 급속하게 이제 확산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. 그래서 올해 뭐 한 뭐 10만 대도 안 되는 규모에서 18년이면 1000만 대, 100배 이상으로 되는 거네요. 이거는 이제 스마트워치에 되는 건데 모양의 왼쪽에서는 이제 커널리시스라는 곳에서 하는 건데 내년에 스마트워치가 되게 많이 확산될 것이다.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. 그 지금 여러분 이제 삼성이 이제 그 기어라는 거 내놨잖아요. 물론 이제 뭐, 그게 예전에도 이제 그런 시계 형태의 제품을 내놓지 않은가 하는데, 어쨌든 스마트라는 이름이 이제 같이 달려서 같이 나오는 형태로서는 삼성이 내놓은 제품이 그렇게 썩 많이 팔리진 않은 것 같아요. 지금 이제 80만 대 정도 그때 나왔다고 판매가 됐다고 그러는데, 물론 그걸 누가 다 샀는지는 확인을 못하죠. 그게 뭐, 작년에 공장에서 나간 게 80만 대인지, 뭐, 실제로 소비자에게 전달된 게 80만 대인지는 뭐, 확인할 수 없으니까. 삼성이 어차피 자기네들 판 거 기준으로 항상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뭐, 그렇게 될지 모르겠는데. 어쨌든, 그렇게 뭐, 삼성 말고도 이제 몇 군데, 소니도 내놨고, 이제 몇 군데가 나놓고 있지만,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에 있는 것도 최근에 나온 건데, 뭐 되게 다양하게 좀 내놓고 있어요. 퀄컴도 이제 뭐 공개하고 퀄컴도 이제 판매를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다양하게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뭐 그렇게 그 중에서 정말 그 소비자들이 그 선호하는 제품이 어떤 그 하나의 어떤 그 제품이 나오는 거는 아마도 이제 그 애플에서 내놓으면 그것이 인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여기 이제 자료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올해는 뭐 어차피 시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거고요. 내년에 시장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2018년 경우는 되게 엄청난 시장이 되지만 이 중에서 무엇보다도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.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죠. 이건 전망치일 뿐이니까. 또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워치가 되게 그 빠르게 확산될 거다. 물론 이제 기능이 지금보다 이제 뭐 더 좋아져야 될 거고 배터리 그가 좀 늘어나야 수명이 늘어나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무슨 그 보완이 좀 일어나야겠죠. 그리고 거기다가 아 저 그 스마트워치라는 걸 꼭 사야겠다라는 어떤 되게 킬러 애플리케이션 같은 게 분명히 있어야 될 거예요.
지금은 이제 뭐 딱히 그렇게 있진 않죠. 어쨌든 시장은 2013년 33만 대에서 2014년 내년도에 500만 대 이상 판매될 것이다. 이건 예 게임이 어쨌든 지금 뭐 국내에서는 지금 뭐 법적 이슈도 있고 해서 좀 시끌시끌한데요. 분명한 거는 모바일 게임이 가장 큰 지금 시장이다.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큰 시장을 유지할 거다라는 거죠. 그 특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앱 그 매출 순위 집계하는 곳에서 보면 사실상 이제 구글이 거의 뭐 시장은 뭐 양분되어 있다고 봐야죠. 그 애플의 뭐 앱스토어하고 구글의 구글 플레이하고 두 개 양분되어 있는데 구글 플레이에서는 대부분 이제 무료 게임인데 매출이 이제 발생하더라는 거죠. 그게 왜 매출이 발생하느냐? 그건 게임을 처음에 무료로 써보게 한 다음에 거기서 게임이 익숙해질 때 되면 그 속에서 돈을 좀 쓰게 하는 그 앱 내 구매를 이제 그게 확산이 됐어요. 실제로 보면 무료가 아니죠. 그 게임이라고 한 게. 근데 뭐 말로는 항상 무료 게임 하지만 실제로 무료로 게임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겠어요. 예를 들면 광고를 하나 넣거나 정도일 텐데 실제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호도하는 거죠. 무료 게임이라고. 근데 대부분 이제 무료 게임이라고 해서 내가 재밌어질 때 되면 포인트를 사야 되고 해서 이제 구매를 촉진해가지고 형성된 시장. 그래서 그 시장이 지금 구글 플레이의 매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, 한국이 아마 2위 정도? 이렇게 2위나 3위 정도 될 건데요. 한 2위 정도 될 것 같아요. 지금 가장 큰 매출을 일으키는. 우리나라에 그 주로 이제 뭐 청소년들이 많겠죠. 청소년들이 어쨌든 간에 가장 큰 그 구글 플레이의 그 매출에 지대한 공헌을 끼치고 있다. 그런 거죠. 그리고 어쨌든 뭐 그 시장이 계속 이제 뭐 그 이어질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차피 뭐 게임들은 계속 되게 새로운 게임들이 나오고. 실제로 뭐 게임 해보면은 지금 게임 안 하는 분 들어볼까요? 거의 안 해요. 아까 반 정도 나왔었죠. 근데 실제로 이제 게임을 하는 것들에서는 뭐 제가 뭐 그 법률적인 문제 뭐 그것이 뭐 그 중독성 그런 것들에서는 뭐 논외를 하고요. 어쨌든 시장은 계속 클 거다. 그리고 게임에서 그 파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도 역시 되게 많다라는 것은 뭐 분명한 사실이죠. 어쨌든 여기서 그 뉴즈라는 곳인데요. 보면은 여전히 뭐 그 아직까지 PC 기반 게임들이 시장이 더 큰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이제 모바일 게임의 성장률을 보면 모바일 게임의 성장률이 지금 18% 19% 정도 되고 타블렛 시장의 성장률이 큰 거는 그만큼 뭐 지금의 현재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으니까 성장할 수 있는 그 기반은 훨씬 더 크다라는 거죠. 어쨌든 태블릿이나 이제 그 스마트폰 모두 이제 그 모바일 게임 범주로 들어가면 이 시장은 계속 커지고 확산되고 있다. 특히 이제 거기서 한국의 업체들이 정말 되게 나름대로는 선전하고 있다라는 거죠. 근데 그게 좀 뭐 그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좀 좋은 성과들을 내야 되는데 뭐 일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성과들을 내는 것 같아요. 그 뭐 컴투스나 게임베일 좀 한해서가 됐지만 이제 그쪽은 해외 어떤 그 이미 이제 뭐 탕탕한 그 팬층도 확보돼 있고 또 더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지금 해외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뭐 시간이 갈수록 어쨌든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.